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파미셀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은 원숭이 두창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치료제 이런 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미셀이 뭐 백신을 만들거나 치료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위탁 생산하거나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원료를 생산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회사이고, 뉴클레오시드라는 이 주성분을 무려 전 세계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노란색 안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15,000원에서 16,000원 이전에 보여줬던 첫 번째 산 꼭대기 구간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게 11,500원에서 지금 14,500원을 터치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강력한 반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또 원숭이 두창이 미국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주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WHO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비상사태 선언을 했고, 생각보다 좀 심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 쪽으로 파미셀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다. 오늘 장대 양봉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4,500원 정도 찍었죠. 우리가 목표라는 가격이 어디예요? 15,000원, 16,0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에 주말에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온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심각해진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 구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뭐가 있죠? 카톡 친구 추가하는 게 있죠? HRB2019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세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뭐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원하시면은 요청해 놓으시면 되겠죠. 지금 14,000원 구간이라든지 14,500원 구간이 어느 라인입니까? 작년에 봤을 때 지지가 나왔던 자리, 지지를 실패하고 돌파하려 할때 돌파가 실패했던 자리, 그 말뜻이 저항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추세를 만들고 돌파를 하려고 시도가 나왔는데 뜬금없이 원숭이 두창의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14,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이런 액션이 나와주고, 비상사태 선언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밀렸고, 원숭이 두창이 생각보다 많다 또는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라고 해서 올라갔죠. 그리고 잠시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좀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지만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이미 이 상태에서 어떤 모습이 나온 거예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됐던 모습이 나온 겁니다. 지금 당장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21선, 11선, 5일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정배열이 형성이 됐고, 여기서 살짝 꼬이는 거죠. 이평선들이 이런 식으로 밀집이 되면서 그 꼬이는 모습을 오늘 장대 양봉을 통해 갖고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라인에서 움직일 때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될 것이냐. 한 번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조정은 어느 구간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매물대, 여기 저항 구간이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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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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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13,500원 구간과 13,000원 요 언저리 구간, 요 가격 밴드를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두 번의 양봉으로 큼지막하게 올렸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기다려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음봉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 언저리에서 지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거고, 그 상승폭에서는 15,000원과 16,000원 언저리 구간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왔다가 지지를 뭐 저항을 받고 밀린다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두 가지 액션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후발적으로, 후속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다시 하면 되겠죠.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여기는 도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 그쵸?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 반등이 나왔을 때이 구간에서는 좀 정리가 필요한 자리.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정리가 필요한 자리에서 어떻게 주가가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기다렸던 매수를 또 올릴 수가 있겠죠. 예,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매도가 되는 거로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타점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성급하게 지금부터 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아직까지 안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요 라인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설정할 거니까
혹시 밀리면은 내가 이런 데서 못 들어가 있는데 난 이거 한번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에서도 한번 조금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다만 여기는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고요. 확률상으로 조금 낮은 자리예요. 어떤 확률? 올라갈 확률. 물론 내가 여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들어와서도 이런 확률을 노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보다는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지겠죠. 이미 많은 분들은 요 언저리 구간에서 여기까지 수익권을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든지 매도해도 되는 물량들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번 요 정도만 기다려 보자. 만약에 내가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까지면은 15, 여기서 중간치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26, 끝자리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뭐40% 정도까지 나오는 거니까 뭐 섭섭하지 않은 그런 상승폭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뭐 파미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놓으시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라든지 뭐 이슈를 보면은 뭐 원숭이도 차, 미국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이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눠서 접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원료일 거고 그 원료를 제공해 주는 게 파미셀이고 이미 공장 한 개, 두 개를 완공이 됐죠. 이 공장도 완공이 됐고 거기는 예약 물량이 꽉 찼기 때문에 3공장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생산 능력이 두배 정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은 두배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3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매출은 4배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미셀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뭐 줄기세포에 관련된 임상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있겠지만 이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원료를 제공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원료를 생산함에 있어서 매출이 줄어든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mRNA 플랫폼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었던 화이자 모더나의 성공을 뒤따라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mRNA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치료제, 여러 가지 백신, 그리고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에이즈라든지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색다른 방법으로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필요로 하고 있는 원료는 늘어날 거고, 파미셀은 그거에 맞춰서 공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지어가면서 원료를 제공해 줄 거다. 매출은 늘어날 거다.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수급을 보면은요, 투신, 연기금, 보험, 외국인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졌죠. 어저께 양봉에서도요, 지금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의 장대 양봉에서도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연기금과 투신 외인들이 이 음봉에서 빠져나가는지 그것만도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체크는 어느 정도 다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른 영상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